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작과 동일한 용량 구성과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모로 떠돌고 있는 2테라 용량 추가와 함께 가격을 조금 더 촘촘하게 잡는 것입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테크입니다. WWDC 키노트에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M2 맥북 에어가 공개되었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가성비라는 말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8GB 램, 256GB SSD 기본 모델이 169만원부터 시작하는데 M1 맥북 에어 기본형이 129만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려 40만원이나 비싸진 겁니다. 또한 예상을 깨고 구형 모델인 M1 맥북 에어가 단종되지 않았다는 게 다소 놀라운 부분이었죠. 신형 모델이 출시되면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갈래인데 139만원으로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출고가는 999달러 그대로인데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M2 맥북에어 애플스토어 가격이 달러당 1300원에서 1400원으로 드라마틱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과 반년 만에 이처럼 급격하게 환율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러가 비싸진 건 다른 말로 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금리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반도체 쇼티지, 보복 소비가 겹치면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거죠. 앞으로 미국이 일명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0.5%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릴 예정인데 한국 같은 경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빅스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대급의 가계부채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0.25%씩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에 금리 역전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예 제로 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02년 4월 이후 20년 만에 최저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M1 맥북 에어가 한국에서는 10만원 가격 인상이 되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 무려 3만엔이 올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엔화 가치가 원화 가치 하락보다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스텝을 앞세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도저히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통해 선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6월과 7월 빅스텝은 확정적이고 9월에도 0.25%와 0.5%라는 선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고용 지표는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4연속 빅스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최근 10년물 금리가 3%를 넘은 점만 봐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한국 금리가 비슷한 속도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져 1300원의 저항선을 결국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폰 14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출시될까요? 아마 M2 맥북 에어의 가격을 보고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려면 애플 신제품의 한국 가격, 미국 가격의 차이를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1년 9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환율이 11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크게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출시가 되었는데 아이폰 13 미니는 단종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은 128GB 109만원, 256GB 123만원, 512GB 150만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미국 가격으로 799달러, 899달러, 1099달러인데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달러당 최고 1368원이 나옵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128GB 135만원, 256GB 149만원, 512GB 176만원, 1테라 203만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미국 가격은 999달러, 1099달러, 1299달러, 1499달러였는데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달러당 최고 1355원이 나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128GB 149만원, 256GB 163만원, 512기가 190만원, 그리고 1테라가 217만원입니다. 미국 가격 기준으로 1099달러, 1199달러, 1399달러, 1599달러인데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달러당 최고 1359원이 나옵니다. 1300원대 중반 정도에 포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 택스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공개된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64기가 58만원, 256기가 75만원인데 미국 가격은 499달러, 649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달러당 최고 1162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를 보겠습니다. 16기가 램, 512기가 SSD, 기본형 기준 269만원, 336만원입니다. 미국 가격은 1999달러, 2499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달러당 최고 1340
45원이 됩니다. 애플 기기의 특징 중 하나가 카테고리별로 환율 환산이 상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나 아이폰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2 맥북 에어 기준을 살펴보면 8기가 램, 256기가 SSD 기본형 169만원, 24기가 램, 2테라 SSD, CTO 모델이 344만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미국 가격으로는 1199달러, 2499달러인데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달러당 최고 1409원이 나옵니다. 무려 60원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에서 10월 발표 예정인 아이폰 14는 M2 맥북 에어보다 20원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시리즈의 경우 모델, 용량과 같은 옵션에 따라 100달러당 14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고 1000원 단위 이하 절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 여파로 100달러당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정한 상태에서 임의로 가격 측정을 해봤습니다. 주관적인 추론으로 만들어 본 것이니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작과 동일한 용량 구성과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모로 떠돌고 있는 2테라 용량 추가와 함께 가격을 조금 더 촘촘하게 잡는 것입니다. 아이폰 14는 128기가 799달러, 256기가 899달러, 512기가 1099달러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맥스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128기가 899달러, 256기가 999달러, 512기가 1199달러입니다. 고급형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는 100달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8기가 1099달러, 256기가 1199달러, 512기가 1399달러, 1테라 1599달러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도 100달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128기가 1199달러, 256기가 1299달러, 512기가 1499달러, 1테라 1699달러입니다. 시작 가격은 동일하지만 512기가 모델이 200달러가 아닌 100달러만 증가하고 1테라와 2테라가 200달러씩 간극을 준다는 그런 가설을 붙였습니다. 아이폰 14의 경우 128기가 799달러, 256기가 899달러, 512기가가 999달러입니다. 아이폰 14 맥스 128기가 899달러, 256기가 999달러, 512기가 1099달러입니다. 고급형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128기가 1099달러, 256기가 1199달러, 512기가 1299달러, 1테라 1499달러, 2테라 1699달러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 128기가 1199달러, 256기가 1299달러, 512기가 1399달러, 1테라 1599달러, 2테라 1799달러입니다. 만약 2테라 모델이 나온다면 역대 최고가를 가뿐히 찍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율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